클라스가 대박이다. 무서워. 무서워. 와. 와. 오. 하이 뚜만뚜만. 하이 뚜만뚜만. 발리의 역비 영상이야. 역비가 뭔지 알아? 역비? 역비? 역비는 이제 발리 힌두교의 약간 침묵의 날? 약간 그런 이제 명절인데 이날은 이제 불도 안 켜고 일도 하지 않고 외출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용해 거리가. 진짜?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보통 아무것도 안 하지? 그리고 이날은 공항도 안 해. 아 진짜요? 여행 갈 때도 못 가겠는데 그날에 뭐? 근데 이게 역비가 발리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제 발리가 인도네시아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슬람교가 굉장히 많은데 발리는 이제 힌두교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힌두교의 명절이야. 그리고 역비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역비 전야에 되게 시끌시끌하거든? 역비 날은 되게 조용하고 이제 근데 그때 오고오고라는 되게 큰 악령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인형 이름이 오고오고야. 귀여워. 귀엽다. 오고오고야. 귀엽다. 이제 그런 되게 큰 악령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막 한 다음에 퍼레이드를 하고 그걸 다 불태워. 아 악령 다 사라지라고? 우와. 바로 고! 발리겠지? 발리 써있네. 발리 신혼여행 가야 돼. 아, 그 전날인가 보다. 드레스 코드? 그냥 다 흰색 옷 입으니까. 우와, 방금 완전. 저거 아니야? 저게 오구오구인가? 무섭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사람들 진짜 많이 나오셨다는데. 그니까. 근데 다 집에 계신다는데 왜 더 그렇게 계신 거야? 아직 그 행사 전인가 보지, 나는. 화려하다. 근데 진짜 대명절이긴 한가 보다. 뭐야? 이게 저번에 오구오구지? 뭐지? 뭐가 오구오구지? 노래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노래가 무서워. 일단 태우는 걸 보면은 좋아, 좋아. 이거 우리 한국에 날 거야. 이런 거 사자 있잖아. 사자팔. 오 이게 악명이다. 아 이거 이건 뭐 악명이다. 그냥 너무 무서워. 이게 오구오구라고? 이럴 이게 하나도 안 귀여워. 이럴 리가 없어. 하나도 안 귀여워. 볏짚으로 만든 걸 줄 알았고 근데 완전 그냥 진짜 인형처럼 했네. 우리나라로 치면 살짝 도깨비 같아. 도깨비. 도깨비. 이거 무슨 거야? 뭐야? 악명 만드는 건가? 오! 클라스가 대박이다. 오. 전문 분장팀에서 나와서 한 거 같지 않아? 진짜 무섭다. 나 진짜 꿈이 날 것 같아. 와 커지는데? 신가? 신화에 나오는 신도가 신이 다양하게 생겼다고. 이빨이 너무 무서워. 날개까지 날개가? 비슷해? 저는 발리만 힌두교인 게 너무 신기한 거야. 맞아. 여기 안에서만 하는 행사인 걸 봐야 돼. 오, 그러니까 뭔가 저렇게 자꾸 역동적으로 발도 들리고 맞아 맞아 정적이지가 동작들이 다 근데 좀 무겁겠다. 힘드시겠다. 무서워. 무서워. 와. 아 이거 저 야 이거 아래 뭐야 얼굴이 두 개 있어. 나 진짜 꿈에 나올 것 같아. 아니 손이 몇 개야. 의류면 이렇게 귀여우면서 이거 진짜 무섭다. 아니 그 아니라 밤에 돌아다니다가 이런 거 보면 진짜 무섭다. 그냥 방울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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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대답은 다 뭔가 되게 다 훌륭해.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상대 편인지 모르겠어. 만드는 과정인 것 같다. 되게 아까 엄청 긴장했잖아요. 좀 장인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 불태우고 막 걸어다니고 하나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너무 신기할 것 같아. 그날의 막 그 나라만의 문화는. 와, 진짜. 아 이게 태우는 거 움직여 봐. 고정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맞아. 진짜 그 하늘에 있는 그. 아니 고정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너무 표정이 광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인형들? 아, 실제로 한번 보고 싶긴 하고. 아니 이 스케일이 근데 진짜 인도네시아가 진짜 크다니까. 진짜. 와 뭐야? 아 밑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구나. 아, 깜짝 놀랐네. 근데 밤에 보면 진짜 개인적으로 나 깜짝 놀랄 거. 그니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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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열심히 만들어놓고 헤어도 밝고 약간 되게 스트레스 재밌게 푸시는 거 같아. 오모모모모. 이거 어떻게 만들냐? 와! 근데 저 불 타는 모습도 뭔가 되게 특이하다. 근데 진짜 사람처럼 것 같아서 그니까 조금 무섭네. 뭔가 저 괴물이 괜히 불쌍해 보인다. 근데 또 엄청 저기 막 근심 걱정들 다 말하고 태연자도 뭔가 후련한? 후련할 것 같아. 발리면 엄청 유명한 관광지인데도 하나도 없네. 아니 이걸 다 지킨다는 게 너무 신기해. 되게 강아지마다 뭔가 살짝 뭔가 망해버린 도시 같다고 해야 되나? 뭔가 다 아무도 없으니까 이것도 이것대로 무서워. 이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옆비 영상을 봤잖아. 어땠어? 그냥 인형이라길래 나는 커봤자 얼마나 크고 말하겠는데 진짜 완전 무슨 놀이동산에 있는 그 건축물 느낌? 그러니까 무서워도 진짜 그렇게 무서울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진짜 무슨 혀가 막 이렇게 매가지고 막 머리가 두 개고 막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저번에 연 영상도 봤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스케일이 우리도 막 큰손 하잖아. 그런 차원이 다른 거지. 살짝 힌두교의 명절이잖아. 뭔가 왜 이런 문화가 생겼는지랑 이런 의식을 왜 하게 됐는지 살짝 궁금해.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싶어. 왜 어쩌다 이렇게 생겨났는지.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